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한낮 체감 온도가 35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체감 온도는 담양 35.9도, 완도 35.8도 등 전 지역에서 35도가 넘는 불볕더위를 기록했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일주일째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순천과 보성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서 오늘과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광주 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가축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지난 26일까지 광주 18명, 전남 10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에서 어제까지 닭과 돼지 등 총 19,000여 마리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한편 축산농가는 수시로 청소와 방역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풍년으로 최근 산지쌀값은 80kg에 18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벼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논에 콩을 심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논에 콩을 심을 경우 소득이 더 높다고 합니다. 강동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시 봉황면의 논에는 벼가 아닌 콩이 심어져 있습니다. 81살 임동신 씨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논에서 벼 대신 콩을 키우고 있습니다. 벼보다 콩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락보듬은 더 수확이 돈으로 따져도 그렇고 요 평당 1kg씩 나오던데요, 작년에. 그렇게 가격으로 따지니까 훨씬 더 많아요. 나주 봉황농협에서는 3년 전 40농가에 불과하던 농콩 재배조합원이 지금은 140농가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콩 등을 전략작물로 지정해 보조금을 주고 생산량을 전량 수매해 주자 농콩에 관심을 갖는 농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현재는 140농가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서 공원비축 수매라든가 타작물 지분을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16년 4,422헥타르였던 농콩 재배 면적은 7년 만인 지난해 18,314헥타르로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콩 자급률도 지난 2021년 23.7%에서 지난 2022년 28.6%로 5%포인트가량 증가했습니다. 농콩 재배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콩의 자급률을 높이면서도 높은 소득도 올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순환형으로 운행되던 광주 시티투어 버스가 AI 기술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버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대기 시간이 대폭 줄었고 버스 규모도 15인승으로 줄여 관광지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게 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 투어버스 앱을 이용해 투어버스를 호출했더니 10분도 안 돼 분홍색 15인승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목적지인 양림동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최적 경로로 안내합니다. 수요응답형 광주 투어버스가 지난 23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순환형 투어버스가 길게는 3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과 달리 평균 30분이면 버스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성인 기준 1,700원이 결제되는데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도 가능합니다. 24시간 패스권은 앱에서 3,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류장은 모두 7곳, 광주 송정역과 광주공항, 광천터미널 등 교통거점 3곳과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직타워 전망대, 양림오거리 등 주요 관광지 4곳을 연결합니다. 향후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등을 추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양림동처럼 대형 버스 접근이 어려웠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버스는 15인승 차량으로 예를 들어 사직전망대까지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긴 대기 시간 등으로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았던 광주 투어버스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수요 응답형 버스로 관광객들의 발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법으로 권장해온 왕우렁이가 어린 물을 갉아먹는 등 벼농사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개체수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인데 자칫 친환경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영암의 친환경 쌀 재배 단지. 튼실이 자란 벼 사이로 왕우렁이를 수거하기 위해 농민들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온 마을 주민들이 나선 지 두어 시간 만에 1톤가량의 왕우렁이가 잡혔습니다. 잡초를 없애려고 논에 넣은 왕우렁이가 논 안팎으로 넘쳐나자 일제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이겨낸 후 급격히 늘어난 왕우렁이가 이제 어린 목까지 갉아먹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풀을 먹는데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면 이 나라까지도 벼까지도 다 이렇게 올라타면서 갉아먹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게 처치 곤란이 돼버렸어요. 모는 물론 논두렁과 용배수로 곳곳에는 수천 개의 붉은 알 덩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우렁이가 생태 교란종으로 분류되면 왕우렁이 친환경 농업은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왕우렁이로 친환경 농업을 이끌어온 전남도가 가진 방법을 동원해 왕우렁이 제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겨울에 잦은 비하고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월등 우렁이들이 좀 밀도수가 높아졌습니다. 동계 작물인 달리안 나이그라스라치 이런 걸 재배하면서 논말기를 하고 밀도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를 대체하며 전남을 유기농업 1번지로 이끌었던 왕우렁이 농법. 왕우렁이가 생태 교란종으로 정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가들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20대가 시내버스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사거리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A씨가 옆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상신호에 주행 중인 버스를 옆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적은 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1명보다 30명이 적고 역대 가장 적었던 2022년보다도 6명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교통약자 맞춤형 정책과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뼈대로 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은 1980년 5월 17일쯤 마늘을 팔기 위해 광주 북동시장에 갔다가 시위대 합류한 뒤 행방불명된 당시 20살 A씨의 유족 6명에게 정부는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에 의해 헌법질서 파괴 범죄의 과정에서 A씨가 숨지고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